just walk away. Leave me, please just walk away. You can walk away, please just walk away. Leave me, please just walk away. You can walk away. Let's just walk up. Let's just walk up.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지금 인사를 해야지 막 그게 중요해요? 내가 넣었을 때 네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잖아. 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나 오늘 안 해. 미안합니다. 아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형, 날씨가 간만에 좋아가지고 오늘 너 되게 신났다. 아니 이거 밑으로 꺼냈는데 자꾸 이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거품이. 아니 잘 꺼내야지 이거를. 사람한 깜짝 또 하는 줄 알았네. 자, 오늘은 제가 약 8년 동안 이제 정이 들었던 이 차를 좀 떠나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야, 8년이나 됐구나 이 차가. 아, 크루즈랑 이제 저랑 거의 마지막 세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세 차 영상을 또 영상으로 남기고 싶고 좀 더 이제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갔던 차라 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차를 이게 마지막인데 그러면 다음 차는 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다음 차요? 네. 리어카 구르마? 세상에 딱해라. 아. 어머 어떡해. 어머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리어카 어머 어떻게 불쌍해. 정규가 한 8년 됐다 했나 이거? 거의 그치. 야, 진짜 8년 전에 정규가 이 차 가지고 올 때 동기도 되게 신나고 저도 되게 신나 있었거든요. 그만큼 막 동기도 많이 타고 저도 뭐 좀 얻어 타기도 많이 얻어 타고. 너 많이 탄 게 아니라 존나 얻어 탔지 너는. 거의 그냥 공동명이었지 뭐. 그냥 그치. 그만큼 동기도 적이 많이 들었을 테지만 또 그만큼 저도 많이 탔었기 때문에 저도 적이 많이 들었던 차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차를 시켜주고 이렇게 영상도 촬영한다고 해서 저도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같이 새 차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치, 도와주고 있다가 맞지. 이게 사실 이 차가 사실 저한테는 이 새알람 유튜브를 만들어주게 해준 차가 어떻게 보면 이 차거든요. 사실 이 차를 처음 사고서 그 중고차로 샀지만서도 그 와 내가 차라니 막 야 너 차 샀어? 야 너 샀어? 뽑았어? 야 막. 받아가보자. 아 그쵸 뭐 있는데 없는데 가보고 뭐. 또 이 크루즈는 저희가 영상 촬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마지막에 테스터카였지. 그치 마지막에 여기다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뭐 도장면에 바르질 않나. 아. 뭐 독한 약품을 이렇게 저렇게 막 발라보질 않나 뭐 그래가면서. 유튜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차를 섭외할 그런 뭐 여건도 안 됐으니까. 맞아, 얘 가지고만 시켰지. 그치, 무조건 이 크루즈만 나왔었지. 맞아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뭐 콘텐츠 찍어야 돼가지고 맨날 들고 나와서 찍고. 참 확실히 이 차에 대해서 좀 추억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8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또 새알람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뭐 저희 발이 좀 대신 되어주기도 했던 그런 차였고. 그래서 이 차가 진짜 지금의 새알람이 있게 만들어준 차가 아닌가. 이 차가 그치? 아주 그래. 이 차가 아주 복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뭐 뭐랄까 머슴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뭐 우리가 써먹을 때로 써먹고 테스트도 해보고 별의별거 막 저희 뭐 새알람 처음 만들고서 뭐 사무실 옮길 때 이사할 때도 이 차로 했고 그다음 뭐 두 번째 사무실 갈 때도 이 차로 이사하고 세 번째 공장으로 와도 이 차로 이사하고. 그냥 사실 뭐 이 차가 없었으면은 새 차 유튜버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치 이게 만약에 회색깔 차였다 그럼 나 새 차 유튜버 안 함. 검정색이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네. 검정색이니까 관리를 했지 또. 검정색은 오염되면 안 된다고.
아, 그렇지. 검정색은 야, 여기 문 열려 있다. 이대로 나 고압수 쏜 거니? 그런 거 같은데. 다행히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 지금 카잠프가 날씨가 따뜻해서 빨리 굳어가지고 빨리 카잠프질을 하고서 다시 또 좀 돌아올게요. 생구장. 고압수 쏴야 될 것 같아.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어디다 쏠까요? 너한테 쏠까요? 아니, 나한테 쏘면 안 되죠. 휠은 또 닦아주는 게 매너죠. 드레싱을 좀 해줘야.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타이어가 꽂히지 꽂. 여기다 써야지 나오나. 아니, 그 자꾸 약품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니까. 불량이냐? 아, 안 나오냐 설마? 여기 좀 봐봐, 막혔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세차 유튜버고 그러니까 나름 또 갈변이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웃긴 거는 세차 유튜버에서 뭐 갈변 안 나오는 거 있는데 여러 군데 차를 좀 찌그러 먹은 데는 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차가 이게 8년이 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야, 8년이 돼서가 아니라 거의 8년 다 와서 거의 이제 끄트머리 때 다 찌그러뜨렸어. 아, 그 약간 그런 시기 그 이 차에 좀 정이 좀 떨어질 때쯤? 아니 정이 왜 떨어져? 그러지 않나? 맨날 막 어우 막 지겹다 그랬잖아. 막 차 바꾸고 싶다고. 그러긴 하지. 그러고 싶다 했던 거지. 정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너한테 떨어져 있지. 전에 한번 여기가 지금 물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여기 그 기억나? 저 톱렌스 뿌리다가 팍 떨어져가지고 저기가 찌그러졌거든요? 그거 영상에서도 나왔었잖아. 아, 그치. 그런 추억도 있어. 이 겉보기에는 도장면이 겁나 깔끔 보이는데 참 더 상처들이 한두 군데 지금 있네요. 와. 이 차량의 차량 도장면의 세월의 흔적으로 이렇게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관리를 했고 또 세차 유튜버 저희가 타고 다니고 차여가지고 특별 프로모션 가로 현금 7천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게? 그래? 이 영상에서 파는 거였어? 어. 참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 오면 뭔가 그... 아, 그게 있어. 그... 아, 뭐라 해야 될까? 좀 보내기 싫은 그 마음. 아들 새끼 긴장하는 느낌. 크루즈야, 아빠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 그거는 아니야? 너무 사랑한 거 아니냐? 뭐, 아빠야, 무슨 뭐... 나 네 차 못 보내. 뭐, 이거 그래, 네가 사, 7천에. 좋은 곳으로 가. 아, 또 코팅을 한번 싹! 시켜준 다음에 코팅을 좀 입혀주고서 또 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습식 코팅 먼저 좀 해놓을게요. 그래요. 그래도 이게 본넷만 폴리싱 한 번 돌렸나 그랬을 거예요. 8년 동안 폴리싱 한 번 안 돌렸거든요. 물론 이제 수월은 있죠. 있는데도 도장면 상태가 괜찮다는 거. 일단은 드라이하러 넘어갈게요. 그래요. 또 드라이하고 또 말할 때 삑삑거린다니까. 저기 너처럼, 타이밍이 너처럼 기도. 자, 또 코팅을 입혀줄게요. 그래요. 아, 우선은 사용하는 제품 혹시나 궁금해요. 블랙 슬릭 에디션을 사용할 거예요. 오늘 그리핀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요즘 이제 미세먼지랑 황사가 엄청 심해졌잖아요. 오늘도 좀 뭐 300몇 대든만. 어, 오늘도 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이 제품이 그나마 슬릭감 하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리고 제품 리뷰가 아닌데 이게 뭐 하여간 그리고 슬릭감이 좋은데 미세먼지들이나 혹은 이제 꽃가루가 좀 있으면 날릴 텐데 그 꽃가루들이 그냥 주행만 해도 이 제품 바르면 잘 날아가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작년부터 2020년부터 좀 유행했던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차를 넘기게 되면 다음 사람이 아마 봄쯤에 그때 팔려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럴 테니까 먼지가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튜버가 관리한 차인데. 그치, 그치. 슬립감도 좀 있고, 뭐, 먼지도 좀 없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고체 악셀을 바를까, 뭘 바를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 슬립감 있는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다음 차주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관리된 차를 받았으니까 좀 복 받은 거지. 또 모르지, 이렇게 하는 수가 폴리싱 싹 돌려버리실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희가 세차하고 코딩까지 해놨기 때문에 7,000에서 7,500으로 올랐다는 점. 또? 올랐지. 그냥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참 세차하면서 이게 이거 이 세차에 대한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생각하다 보면 참 세차할 때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아요. 되게 요거 이 왁스 이게 바르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세차장에 나오는 노래를 들어도 되고 이렇게 그치. 이어폰 꽂고 그치.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금방 가고 맞아.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또 세차하다 보면은 일단은 그 잠시 동안 2시간, 3시간, 4시간 혹은 뭐 8, 9시간 뭐 이렇게 동안은 이것만 신경 쓰잖아요. 어디 부분을 코팅했다 안 했다? 어디는 지금 닦아야 된다? 만다? 어디 에어를 쏴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문 열고 거기 안 닦았다? 닦았다? 뭐 기타 등등 그런 생각에 좀 빠져 있으니까 세차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해줄수록 정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차에. 그렇지. 뭐 이렇게 세차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고 디테일 힐링이라고 요즘 그럼, 많이 하잖아. 맞아. 힐링이야. 정말.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세차는 감성이다. 저희가 막 이런 문구를 많이 미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진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차? 아, 예. 7,500에 방금 파신다고 사기. 아참. 아, 근데 이게 마지막 세차라고 하니까 되게 그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추억이랄까? 아, 처음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각난다. 이게 아이고 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이렇게 앉아서 해야지. 이게 그래요, 또 3시간을 그냥 내가 어? 그렇게 저는 바빠서 먼저 갈 테니까. 아니 이제는 3년 차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그치. 3년 차가 됐지 이제. 참 뭐 유튜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뭐 찍으면 다 될 줄 알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막 배워가지고 막 했는데 참 처음부터 운 좋게 많은 분들이 좀 이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좀 저희 실력에 비해서는 과하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좀 사랑해 주셔가지고 맞아.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저희가 시작을 하고 점점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쇼핑몰을 또 오픈을 그치.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히 본업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또 이제 많이 닦읍시다. 아 그래요. 그 맞아 해야 되니까. 아유 근데 일단 추억에 젖네 또 이게 안 되겠네. 막걸리 없어요 막걸리? 그 드레싱 잘해요 거기. 잘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아랫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타이어 아랫부분. 거기만 됐나? 안 돼 이게. 참 이 세차 유튜버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업이 막 인생이 바뀌기 전까지는 참 저 자식이랑 저랑 지금 나 욕한 거예요? 아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아 저 녀석이랑 저랑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현재의 직장까지 계속 같이 붙어 다녀요. 계속게.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하는 다른 사람. 그래서 굉장히 좀 죽마고운 친구예요. 근데 본가는 또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에 대학교를 나온다고 나왔는데 뭐 전공이랑 뭐랑 뭐 아무것도 못 살렸고 사실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세차로 다니기 좀 했는데 하여간 뭐 그러다가 처음 회사를 들어가는 처음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3개월 만인가? 그 수습 기간만 하고 잘렸었어요. 부도가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집안도 부도가 한번 났어요. 연달아서. 그러다가 제 몸도 한번 운동하다가 허리가 허리디스크 와가지고 다쳤는데 그 수술비나 시술비도 없어가지고 보험도 안 돼 있는 그 가정사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셀프 세차 회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우선 이제 디테일링 회사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이러다가 이쪽 일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뭐 노가다판도 뛰어보고 술집 밤일도 일해보고 막 안 해 이 일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그 빨간 목장갑도 끼고 우성에는 막 술도 나르고 막 별의별 일 다 하다가 어느 순간 세차 유튜버를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게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해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의 세하려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쇼핑몰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선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품 쇼핑몰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벌써 뭐 8명, 9명 이 정도 되고요. 지금은 또 그냥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시간도 되고 여력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문화를
꼭 보답해드려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서 지금은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언제까지 할래? 일로 안 와? 그래서 참 힘들게 그 뭐 새벽 진짜 제가 장난식으로 새 알람 취직하고 싶어 하는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1일 16시간 근무에 주에 6.5일 근무 하면은 뭐 가능하다. 근무 조건이 이거다. 뭐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초반에는 진짜 그렇게 주말도 없이 그냥 일을 했지. 날생적도 진짜 많고 그거는 새벽에 근무가 끝난다거나 주말이고 밤낮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달렸던 것 같거든요. 밥도 끼니도 맨날 잘 안 챙겨 먹고 라면을 잔뜩 집에다 사다 놓고 카레 3분 카레 막 사다 놓고 남자 새끼라도 우리가 밥을 안 해 먹어요. 뭐, 멍청해가지고 그렇잖아. 그치. 좀 미련하긴 해.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새 알람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새 알람 전에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부모님한테 뭐라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명절 때 몇 번 안 올라갔거든요.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제 당당하게 와 용돈이에요. 딱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아 그리고 뭐지?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막 유명하지도 않고 하던 때 지금 3년 차잖아. 한 2년 차 때까지는 그 서울에 그 명절 때 서울에 가면은 그 부모님이 그 유튜브로 한다 그러면은 그치. 그런 걸 뭐 하러 가냐. 그냥 회사를 가잖아. 다니지 뭐 그치, 하러 그치. 막 돈이 되냐 그랬는데 워낙 네가 뺀질거리니까 뭔 소리야. 부모님 속도 많이 속여가지고 에이.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좋은 거는 이 일로 인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더 생긴다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관심 때문에 부모님 없는 이제 아이들까지 됐어요. 이번에도 좀 돕게 됐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 뭐 다 건강한 체력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뭐 이쪽으로 창업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뭐 취직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을 때 제가 도움 드렸을 때 그분들이 또 실제로 도움을 받고서 또 아 너무 고맙다 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이럴 때가 와 참 유튜브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때문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진짜 뭐랄까 예비 창업주 분들도 그렇고 취직자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아직 요즘 이제 좀 취직이 어려우니까 그 청년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렇죠. 나는 먼저 이 길에서 디테일링 샵도 경험했고 셀프 세트랑 창업 쪽도 경험했고 지금 이제 유튜브랑 디테일링 샵 뭐 제품들도 그렇고 경험해본 자로서 어린 나이지만은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벌었지만은 또 이 돈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또 사회에 환원해가면서 남들한테 도울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남들도 좀 돕고 살아보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언젠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하면은 언젠가 꼭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행을 하면은 돌아오게 돼 있지. 그럼 꼭 그리고 바라지 않고 항상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과 그렇다 보니까 여지껏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진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우선은 작업을 좀 마저 하고 너무 감성에 빠져 있었다고. 아 진짜 이거 마저 좀 이야기할게요. 간만에 또 옛날 이야기하라고 우리 감독님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차에 대한 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올라오네. 이게 말이 자꾸 꼬이고 좀 그러네요 오늘. 이게 맨 처음에 그냥 뭐 옛날 얘기 좀 해 그럴 때 아, 그러니까 재미로 하려고 재미로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아, 뭔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뭐가 되게 술술 나와. 그러니까 맞네. 뒤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있네요. 아, 이런 거 술도 한잔 해주면서 참 좋으니까 그러니까 술 한 먹은지도 오래됐네. 아 어젯밤 꿈? 아, 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새알람이 그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열심히 또 부딪혀봐야지 뭐 머리에 좀 맨땅에 좀 헤딩 좀 해봐야지 또 답을 알겠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몇 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새알람의 영상도 주 3회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차장에서만 배경이 아니라 정말 세차에 관련된 모든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창업이나 혹은 뭐 취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기술 전수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뭐 리모델링 정말 수십만 유튜버들처럼 근데 아직까지 세차 문화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보통 세차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다시 내서 뭐 쇼핑몰을 쇼핑몰대로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짬을 또 내서 그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 덕분에 좀 생겼으니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보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땀 흘리면서 좀 발에 좀 땀 나면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알람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고 셀프 세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들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넓은 활동으로, 그리고 더 넓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답할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그치, 뭐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저희 채널 이름처럼 이 세차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실버 버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래, 해보자. 세차 유튜버 중에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치. 그래서 정말 지금 당장 쇼핑몰 조금 잘 된다 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1만이면 1만, 2만이면 2만, 점점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꼭 잊지 않고, 그리고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프라미시.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는 자신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믿고 지켜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올해에도 열심히 더 뛰어보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잘 되면 해야지, 잘 되면 해야지 하는데, 지금도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게 과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2021년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속 필요하고, 이번 년도 말고도 저희는 쭉 계속 달려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성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새알람의 마지막 그 약간 시그니처적인 광대 영상 한번 쫙 잡아드리면서 변화된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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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고하고 합시다. 마지막에 할 거 아니었었어? 진심이 나와서 난 한 거야. 난 없었던 거잖아. 그치, 너는 그냥 거짓 부러워 그냥. 뭐 하여튼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더 좋은 새알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 안녕.